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여경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어린이 경찰학교에 견학 수업을 갔는데 거기서 예쁜 여경 언니가 나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걸 보고, 와, 이 멋있는 조무사 언니야? 니는 또 여기서 현장 안 나가고 개꿀 빨고 있냐? 라고 욕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돼버렸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여경의 역사와 국민들의 저혈압을 지켜주는 사투리에서 댄스 까지 싹 가능인 위대한 여경의 활약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여경은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6년 경무부 공안국의 여자경찰과가 신설되면서 탄생되었는데, 지금처럼 같은 지구대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다 자부라는 범인 구속은 안 하고 서로의 몸구속이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의 여자경찰서를 따로 두어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어. 그리고 이 초창기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초대 여자경찰 서장 양한나 경감을 비롯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총경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로 이루어진 근본 넘치는 조직이어서 성능 확실하였는데, 게다가 다른 임무는 일치하지 않고 딱 여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분야에만 전담을 실시하여 여경의 장점에 집중하였는데, 그중 제일 뛰어난 활약은 바로 꼬추보진물 단속이었어. 당시 기사를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애딸린 유부남들이 서울의 처녀들을 딱 새살림을 차리는 게 유행이라 이북의 본처들은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여경들이 대대적인 통매연 단속을 실시하여 바람피는 꼬추돌이들을 모두 북쪽으로 보내버렸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왜 대중선생은 남쪽으로 갔지? 그 후 산업화 시대를 거쳐 80년대까지는 민원실이나 행정 등 내근 부서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유치를 시작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한 인력 보충의 일환으로 90년대부터는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이 가능해지며 지금의 현대적인 여경의 시대가 시작되게 돼. 하지만 그 당시 여경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빅맨으로 두둑한 담력을 보유했거나, 아니 월드스트롱우먼상을 5회 연속 재패했거나, 시스타 4명을 빈사로 내몰은 장본인 정도가 아니라면 지원조차 주의를 요하였는데, 그 때문에 여경 중에서도 진짜 영화처럼 강력반에 들어와 출근할 때 한 놈 잡고 퇴근할 때 두 놈 잡아 조폭만 150명을 검거하여 깜방에 쳐넣은 박수진, 경장 같은 진짜 형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이하리의 포청천이라 불리는 김강자 경찰서장은 전국 최고의 직창촌 이하리 텍사스촌에 살다시피 상주하여 지금의 보배드림 클리앙 아재들의 전성기 시절 아랫도리를 관리하였고, 미성년자 티켓다방을 철저히 단속하여 눈망주들 매춘 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러한 선배들의 노력 덕에 20세기 여경은 걸크러쉬의 상징 그 자체였고, 소수인 여자 직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응원도 받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돼버린 건 진짜 다 고무현 때문이었어. 대중이 때부터 시작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일환으로 4%였던 여경의 의무채용인원이 참여정부부터 최대 10%까지 늘어나게 돼버린 것이었는데, 때에 맞추어 취업난이 심해지며 공무원 임용의 난이도가 해리되자, 이때 선택과목 겹치는 교정직, 소방직 여성 수험생들이 뻥 대신 달기나 할까 하는 심정으로 여경시험을 보험삼아 응시를 많이 하여 딱히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미달인 개 들이 시험에 대거 통과. 지금의 어떻게 여경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대통령은 끝났지만은 노짱은 살아있다. 하지만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여경의 이미지는 좋았었는데,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부산 여자경찰 SNS의 대모 장재희 경장이었어. 장재희 경장의 부산경찰 패복 게시물들은 단순한 재미뿐만이 아닌 효과적인 치안 홍보물로서 큰 역할을 하며, 지금의 충주시 유튜브 같은 느낌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는데, 문제는 역시 위태가리들의 2절 3절 때문이었어. 이처럼 부산경찰청에 대한 인기와 칭찬이 쏟아지자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는 여경을 활용한 홍보 유행 붐이 불었는데, 거기다 2년 연속으로 부산경찰청이 상도 받고 특징까지 이뤄지자 전국 8도 경찰서장들의 뇌절미터기와 할 일 없는 여경들의 관종기가 배꼽을 맞추며 눈뜨고는 도저히 못 봐줄 저질 콘텐츠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끔찍한 혼종의 결과물이 전설의 여경 빠빠빠였어. 경부경찰 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여경의 행보를 보고 오히려 잘한다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러다 전부
등산객에게 옷돌이를 벗어준 미담으로 특진이 되자 대한민국 여경들의 대미담에 원피스가 열리고 말았어. 수험생에게 시계 빌려주기 미담은 기본이고 머리카락 잘라 기부한 여경, 할머니 손잡아준 여경, 나중에는 코로나 검사 받은 여경이 타임오범을 보였다며 표창을 받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고 TV보도까지 된 한 신임 여경의 활약상이 무능력한 여와 족팔력 수인남의 합동주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여경의 신뢰도는 더욱 땅에 떨어지게 되는 와중에 오토케를 탄생시킨 레전드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바로 전설의 대림동 여경 사건이야. 야, 신학경 형, 돌아가! 형, 얼른 쳐봐! 남자 바로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자기야. 빨리. 남자 나오시면 빨리 잡아. 시민을 보호해야 하고 취객 정도는 거뜬히 제압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경찰이 범인이 좀 밀었다고 한민관 나라가들 밀려나고 혼자 힘으로 제압이 불가능하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보따리 맡겨놓은 사람처럼 개짜증 내며 명령주로 좋나 고로시하는 모습이 그대로 커뮤니티에 퍼지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와버렸는데 사람들이 미쳐버리겠는 건 단지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어. 경찰과 언론들은 씨발 마오 조시 빙의하였는지 기사와 영상을 삭제하고 심지어 공영방송 KBS에서도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여경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라도 출신의 정치경찰 민감용 경찰총장이 또 서윽하게 여경의 대처가 좋았다며 불난집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민심이 대폭발, 여경무용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며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여경의 행보들이 모두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 거기서 발견된 조옥같은 작품들이 사투리에서 댄스까지 여경 삼단봉 울렁과 양양펀치 여경 엄복동이 있으며 그중 역시 가장 최고였던 건 여경 9명이 1명의 시위대를 막기 위한 꿀벌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꿀벌 여경 코스프레가 과연 빅리였는데 디테일이 소름 돋는 건 인구수가 4명일 때만 아콘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야. 상황이 이런데도 이 미친 몽크 새끼는 여경의 채용 인원을 계속 늘려나갔는데 이대로라면 이제부터 뽑는 경찰은 4명 중 1명이 여경이 되며 앞으로 경찰 부르면 여경은 오지 마라 부탁해야 하는 경찰 배민의 시대가 열리던 와중에 이제 진짜 장난이 아닌 인명피해도 생겨버렸어.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을 하는 용의자를 눈으로 보고도 출동한 여경과 남경은 현장에서 도주를 해 어쩔 수 없이 홀로 부인을 구하러 간 남편 칼든 용의자를 직접 제압하는 와중에도 경찰들은 밖에서 조음나 들어가기 싫어서 생쇼나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버린 것이었는데 더 공분을 샀던 건 사건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경찰의 후속 조치들 때문이었어. 그렇게 진실공방이 이어진 지 5개월이 지나고 CCTV가 공개되자 진짜 설명하기조차 싫은 너무나도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 내가 위험할 때 여경이 출동하면 저런 마음가짐으로 오는구나 만 확인해버린 부끄러운 사실만 알아버린 지금이 2021년의 현재 우리의 씁쓸한 모습이야.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여경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과정을 종합했을 때 지금의 여경은 여경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를 관리하는 정치권과 경찰 조직이 썩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럼 이걸 누가 썩게 만들었냐? 누구긴 누구야 바로 이 새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경찰들의 윤리의식을 빨리 회복하여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도 검수완박한다며 이은이 하나 못 잡는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주겠다고 또 경찰 가지고 정치질하는 만주당부터 정권 바뀌고 감옥 가는 군침이 싹 도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